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남들이 잘 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봤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콘텐츠 위주로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상 곰씨입니다. 왜 취미탐험은 막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제가 급성장보다는 한 명, 두 명 친해지면서 서서히 키워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색적인 취미들을 다루다 보니 대중적이지 못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대중적인 취미는 즐기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남들이 하는 취미 엄청 좋아합니다. 게임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취미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워낙 세계적인 서비스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도 제가 봤던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남들이 잘 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봤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콘텐츠 위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들은 약간 극한 직업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리얼리티 다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재밌어 하실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웨스트 코스트 커스텀입니다. 라이언 프리들링 하우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세계적인 자동차 개조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이름이 웨스트 코스트 커스텀인 겁니다. 좀 발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줄여서 WCC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차이 미쳐있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차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튜닝도 하겠지만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차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디자인부터 부품을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제품을 보여주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 보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납기일이 있죠? 마감 날짜요. 그 날짜를 못 지켜서 밤샘 작업을 해야 할 때 마찰도 생기긴 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을 케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튜닝 참여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는 것도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시겠지만 자동차 개조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시즌 6까지 있으니까요 생각 없이 쭉 정주행하시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 마스터 튜닝의 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요. 고담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동차를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크리에이티브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완전 고물 자동차를 사와서 멋지게 튜닝을 한 다음에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팔고 또 그 비용을 가지고 와서 차를 사서 또 튜닝을 하고 비싸게 팔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돈을 모으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웨스트 코스트 커스텀은 고객의 요구를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재미있다면은 여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크리에이티브를 실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소수 정예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뭔가 드워프를 닮은 아저씨가 있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완전 섹시한 여성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캐릭터가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연출이 아니고 진짜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더 대단하죠. 세 번째는 배틀피쉬입니다. 제목만 보면 뭔가 물고기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 남서쪽에 있는 해안에서 참치잡이를 하는 그런 배들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다큐입니다. 어떤 배는 친구끼리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배는 부서지기 직전인데 선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배는 최신식 배에다가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낚시로 참치를 낚아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완전히 고물배를 가지고서 또 어리버리까지 한 선장도 있습니다. 재밌죠? 참치를 잡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또 이게 어획철, 잡을 수 있는 시즌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출항을 하면 최대한 많이 잡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겠지만 때로는 거친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어군을 찾지 못해서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원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참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 때마다 막 땡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스포츠를 보듯이 짜릿한 승부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다 가져와서 참치를 정산할 때 얼마 벌었는지 보는 것은
뭔가 체험 삶의 현장을 보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캐칭 해리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드코어하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아까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는 리얼리티 다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살 낚시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직접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생선을 구분할 때 양식과 자연산도 있지만 이 자연산 중에서도 그물로 잡았냐, 낚시로 잡았냐, 또는 작살로 잡았냐 이것들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작살로 잡은 것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물고기가 이렇게 비쌌나? 싶은 것도 있는데요. 그 비싼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서 올리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저까지 부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선원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못 잡아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또 가끔씩 선장이 선원들에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막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회는 좋아하지만 생선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선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세 번째 소개했던 배틀피쉬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보여주고요. 지금 소개하는 캐칭 헬은 바다 속에서 직접 한 마리씩, 그러니까 가끔 상어가 나타나면 상어를 피해 다니기도 하고 또 상어가 잡아놓은 것을 막 훔쳐가기도 해요. 되게 신기할 것 같지 않나요? 배틀피쉬든 캐칭 헬이든 시즌2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안 나오겠죠. 정말 아끼면서 봤지만 그래도 금방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중적인 취미 중 하나인 넷플릭스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4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땠나요? 역시 취향이 좀 남다르죠? 물론 저도 워킹데드나 로스트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프로그램들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소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히 저까지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우리 대원들 중에서 웨스트 코스트 커스텀, 카마스터 튜닝의 신, 배틀피쉬, 캐칭 헬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재밌게 본 대원이 있다면 제가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좀 이색적이거나 남들이 보지 않았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틈틈이 넷플릭스에서 제가 봤던 재미있고 좀 이색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다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